안녕하세요. 오늘은 육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둔살 250g 준비하시고요. 자, 소금 3분의 1스푼, 설탕 반스푼, 다진 마늘 반스푼, 파 하나 넣고, 미원도 한 꼬집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참기름 2숟가락 넣고, 후추 뿌려주고, 잘 비벼줍니다. 너무 오래 비비면 맛이 없습니다. 살짝 빠르게 비벼주세요. 진간장 한 스푼을 더하면 풍미를 더해줍니다. 자, 이렇게 배와 노른자를 추가하면 이렇게 예쁜 육회 완성입니다. 손님상으로도 아주 그만이죠. 달지 않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. 오늘도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